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일종의 라이센스 작품인 거잖아요. 네네.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유럽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대본 앞에 이제 그 작가님이 써주신 글이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에서 하던 그 나라가 배경이다. 그러니까 바꿔도 된다라는 이 여지가 되게 열려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다.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식으로 만들면 된다. 한국의 정서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져왔던 거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부분. 지문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. 그쵸? 그리고 남자 캐릭터 이름이 없어요. 그 배우의 그냥 그걸로 하면 그 되니까. 이름으로 그냥. 네.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하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? 막 나는 한국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게 녹여졌던 거 같아요. 아니 연극 내내 이제 의견의 대립과 이제 그런 게 주된 이제 전개잖아요. 카이 씨는 평소에 어떠세요?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. 맞아. 카이 씨는 화를 안 낼 것 같은데. 네, 화를 안 낼 것 같은데.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참고 그거를 막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잘 적어놔. 데스노트 아니에요? 아니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잘못한 게 확실히 많고 이런 거는 그쪽이 한 거다 이렇게 일단 글로 정리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청하죠. 근데 많은 이성들은 그걸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. 그 언제 쪽 얘기인데 지금 얘기해 뭐 이런 거. 그런 거죠. 그쵸. 예. 그때 얘기해야지. 그쵸. 왜 이제 와서 이런 거야. 이런 사람이 화를 계속 안 내다가 한번 내면 엄청 크게. 맞아 맞아. 지금 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동아 씨가 아마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떡해요? 도대체 어떻게? 제 이야기에 혹시 공감되지 않으세요? 모르겠는데. 아니요. 아니. 나 바로 왔는데 아까 형이 저는 적어요 하는데 환경 씨랑 민정 씨가 거의 치를 떨더라고. 아니 너무 못 보셨어요. 아니 그리고 동민 씨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노트에 우리도 안종민 김민정 페이지가 있으셨어요. 안종민 오늘 얘 나한테 어떻게 했다. 오늘 나에게 눈을 치켰었다. 아시죠? 제가 두 주 전쯤에 책을 냈습니다.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팩트고 사실이에요. 나 그거 보고 있는데. 거기에 다 적혀있겠다.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얘기가 출판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네. 거기서 말하는 그와 이상한 사람 뭐 이런 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카이 씨가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니까.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지? 명장면. 자 그럼 두 번째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시죠.